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6월달이 네. 양력으로 이제 6월달 이제 돌에 이제 다가왔는데 네네. 양력 6월에 이 종합 운세를 띠별 간략하게 한번 약간 좀 신점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아, 신점이면은 할 네네. 말만 해. 한줄 운세? 좋죠. 한줄 운세. 제가 뭐, 이제, 양력 6월이잖아요. 네네. 이제 내가 띠별로 이제 한 번씩 한줄 운세 이렇게 좀 우리 신점처럼 정말 간략해요. 한 줄씩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쥐띠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횡재수가 많아요. 횡재수요. 나도 모르는 돈을 좀 자꾸 찾는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돈인데 자꾸 들어와. 갑자기 생각이 났던가. 내가 옛날에 꽂았던 돈인데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야 그때 너무 고마웠어 막 이러면서 이런 금전 횡재수가 좀 6월엔 좀 많이 흐를 것 같아요. 숨은 돈들 잘 찾아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띠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꾸 직장 이동수 이동수들이 좀 많이 보이세요. 내가 자꾸 새로운 자리를 가야 되고 내가 뜻하지 않게 또 영전을 또 해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고 자꾸 새로운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많이 또 움직이시는 게또 많이 보이시고요. 뭐 구직자다 하면은 내가 어디다 서류를 넣는데 이게 내가 면접에서 그 서류 면접에서 이게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 이렇게 한번 또 와주시면 안 되냐고 이런 직장 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범띠 같은 분들, 이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운. 이런 것좀 있고, 근데 올 여름에는 뭘 자꾸 이렇게 시원한 것들을 좀 많이, 뭐 갈구하나 봐, 좀 장탈들이 좀 많이 나. 장탈이요.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큰건 아니니까. 어떤 뭐찬 음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가릴 필요가 네, 찬 있겠네요. 음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자체가 장이 또 약해.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토끼띠 분들. 이런 분들도 내 사업에, 영업에 좀 이렇게 한발한발 앞서 나가는, 이런 기회들도 좀 커지시고요.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동업자, 아니면 새로운 거래처,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새로운 거래처, 뭐 계약, 뭐 이런 게좀 많이 성사되는, 좀 문서운들이 좀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띠분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용띠분들, 내가 용띠 올해 내가 대박 난다 그랬잖아.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동안에 못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상만 갖고 있고 실천을 못하고 있었어. 기회가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아니, 하나하나 귀인이 많이 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승급이라든지 윗사람한테 또 예쁘게 보여서 갑자기 승급 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나 혼자 하기는 또 어려워. 근데 조력자라든지 내가 그동안에 못 해봤던 게 있어. 내가 이게 내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이것까지는 하기에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뜻하지 않은 또 기회가 나타나서 내가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가 한번 운영을 해볼래? 뭐 이런 운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이제 또 뱀띠. 뱀띠 분들 뭐 작년에 삼재래서 뭐 힘들었다고? 올해도 나 삼재니까 힘들어요? 아니요. 근데 올해는 복삼재. 복삼재요? 올해는 복삼재. 올해가 지혜잖아요. 그쵸. 자, 뱀의 먹이는 뭐야? 나 먹잇감이 여기저기 다 날려 있어. 널려 있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가서 하나씩만 먹으면 돼. 근데 먹으면은 되는데 그 먹으러 가기를 안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목표를 했고 뭘 했으면요. 던지세요. 그냥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띠 분들.